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애국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전세계 해외 동지 여러분, 그리고 가을 하늘을 만끽하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애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주세요. 자, 서로 애국자님들 얼굴을 확인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 것 같은 여름도 이제 끝나고 가을이 오듯이 모든 것은 제자리에 찾아갑니다.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먹는 문제와 죽고 사는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해체하고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가의 정체성을 망가뜨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놔둬야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만에 문재인의 지지율은 83%에서 49%로 떨어졌습니다. 몇 달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돌아섰습니다. 2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서서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정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난 말입니다. 이제 언론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조중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언론이 돌아오고 여론이 돌아오면은 이제는 이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하는 것마다, 하는 집마다 자충수를 뜨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 정권이 여러분 영원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여기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차게, 힘차게 전진합시다. 이번에도 기자 한 명 없이 깜깜이 방북 특사단이 방문하더니 18일부터 20일까지 남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북한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우방국과 우리 국민들이 모두 의심스러워하고 주의의 눈을 가지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미친 짓입니다. 이 정부는 종전선언과 경협에만 눈을 뜨고 정신없이 쫓기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올라갔다고 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북경제협력을 한다고 발표할 겁니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 움직임은 반대하는 쪽으로 가지만은 일부 몰색한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임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북경협 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것은 경제 탄핵이요 안보 탄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현장에서 생생히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역으로서 남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될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고 언론이 변하고 있고 여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